자, 한번 읽어보죠. 22장인데 제왈 후생이 가외니 언지 내자지 입부려 금야리요 사시보시비 무문헌이면 사역부족외야이니라 공자언 후생이 연보역강하야 조기척하기 유대님 기세가외라 안지기장래에 부려아지금일호와 연이나 호불릉자면하야 지어도이 무문즉 부족외의님 언차이 경인하야 사급시 면하야라 증자왈 오십이 불이선문즉 불문의니 개술차의라 윤시왈 소이 불면하고 노이무문즉 역이의니 자소이 진자는 안지기 불지여 극호압 시카위야라 제왈 후생이 가외니 후생은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니까 후배야 후배들이 두려워할 만하니 후배를 참 두려워해야 하니 언지 내자지 부려 금냐리요 언자는 어떻게 어찌 그런 뜻이에요 언지 하면 어찌 알겠는가 그런 뜻이야 내자지 부려 금냐리요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부려 금냐리요 지금과 같지 못함을 어떻게 알겠는가? 40, 50이 무문헌이면 그렇지만 후배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운 존재인가? 그렇지 않지. 네. 40, 50이 무문헌이면 40세가 되고 50세가 됐을 때에도 무문헌, 이 문자는 소문날 문자야.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다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고 날리지 않는다면 사역 부족 외야이니라 이사자지요 이 또한 좋기 두려울 바가 아니다 그 사람은 두려운 후배가 안 돼 참 공자 말씀이지 정말 무슨 얘기야? 여기서 뭘 캐치할 수 있죠? 40, 50이 되면 그 사람 얼굴을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지금 선생님 나이에 와가지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그 사람 이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얘기야. 자, 보세요. 공자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생이, 뒤에 태어나는 후배들이 연부역강하여 나이는 부자이고 힘은 강성해서 나보다 더 강해. 젊으니까. 조기 적학이 유대니 좋기 학문을 쌓아서 그지? 공부를 쌓아서 학문을 쌓아서 유대 대자는 기다릴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니 장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 기세가외라. 그 형세가 두려울 만한 것이다. 다 두려운 건 아니에요. 젊어서 팽팽 노는 사람 하나도 두렵지 않아.
네, 끝내 그렇게 갈 거면 부릅잖아요. 안지기 장래에 불여 금 불여 아지 금일호와 안지호 이게 끝에 있는 앞에 안지 두 글자하고 끝에 호자 앞에서 안지 에이호 하면은 어찌 에이함을 알겠는가 그 문법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지기 장래에 그 사람 장래에 그 사람이 장차 오매 장래에 불여 아지 금일 나의 오늘날과 같지 못하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그 사람이 노력하면 지금 나 정도의 수준에서 못 미친다는 건 어찌 알겠느냐?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지. 그래서 후배가 두려운 거지. 연이나 그러나 혹 불능 자면하야. 그러나 혹은 스스로 힘쓸 면자지요. 스스로 힘쓰지 못하여서 지어 놓이 무문즉 늙은 늙는 데에 이르러서도 훌륭하다는 소문이 없게 되면, 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게 판명이 되거나 알려지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부족해. 두려울 바가 어때? 좋기 두렵지 않아. 극단적으로 말하면 밥만 먹다 가는 거야. 사람 사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푹하니 노력하는 사람은 그게 두려운 존재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할 사람이야. 나머지는 그냥 밥이나 죽내다가 가는 거야. 그렇게만 가도 다행이야, 그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려는 사람한테 태클을 걸어. 그게 세상이야. 언차이 경이나야 이것을 말씀하셔서 남들, 즉 사람들에게 경계하여.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경계하여. 사 급시 면하게 하라.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여금 사자지요. 급시 면학. 때에 미쳐서 내가 공부할 때에는 면학 공부 열심히 하기를 학문 열심히 닦기를 힘써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후배가 두렵다.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참 두렵구나. 응? 너희들이 내 나이 됐을 때 현재의 나보다 응? 나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서 40세, 50세가 되어도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지 않는 그런 후배는 하나도 안 무섭다, 그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을 참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비록 나랑 둘이 우리 셋이 안 돼서 공부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 이 깊고 좋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명구잖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겨보는 거지. 증자왈 52 불이 선문즉 증자 말씀에 50이 되도록 불이 선문 선으로서 소문이 나지 않으면, 여기 선문이라는 것은 잘한다라는 소문, 훌륭하다는 소문이 없다면, 불문의니, 그 이후에는 소문이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계술창이라. 그러니 증자가 하신 이 말씀도 대개 이러한 의도를, 본 공자의 이 뜻을 기술하신 말이다. 이해가 되지요? 윤씨왈 소이 불면하고 윤씨가 말하기를 소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젊을 소자야. 윤씨가 말하기를 젊어서 힘쓰지 않고 노이 무문즉 늙어서 훌륭하다는 그런 소문이 없게 되면
역이의니 또한 그칠 뿐이니. 다시 보세요. 윤씨와 소이 불면하고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음하게 이르렀을 때까지 훌륭하다는 소문이 없게 되면 역이의니 또한 그 사람 인생은 그걸로 끝날 뿐이니. 자, 소위 진자는 젊어서부터 정진하는 사람은, 그지? 노력해서 진보해 나가는 사람은 안지 기 불지어 극호와 어찌 그 사람이 극처에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냐 이거야. 응? 젊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극처, 학문의 극처, 이 아주 어떤 한 분야의 극처, 가장 높은 최고의 경지, 거기에 이르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 시 가외하라. 이 점이 바로 불효운다네.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세요. 제왈 후생이 가외니 나보다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두려울지니 후배들이 두려운 것이니 언지 내자지 불여 금날이요.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불여 금 지금과 같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과 지금 나처럼 나만 같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나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40, 50이 무문원 즉 무문원이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어서도 훌륭하다고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지 않는다면 소문이 없다면 사역 부족 외야이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또한 부족 외 두려울 바가 안 된다. 좋기 두렵지 않을지니라. 공자언 후생이 연부역강하야 공자 말씀에 후생들이 나이가 나보다 부자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힘도 강해서 조기 척하기 유대니 학문을 쌓아서 나중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니 기세 가회라 그 형세가 그 형세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로다. 안지기 장래에 어찌 그가 장래에 불여아지 금일와 나의 금일과 같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수준을 너무 능가할지도 모르잖아 그 말이야. 연이라 그러나 혹 불능 자면하야 혹 불능 자면하야 능히 스스로 힘쓰지 못해서 부지런히 면학을 하지 못하여서 지어놓이 무문즉 늙음하게 이르러서 소문이 없게 되면 잘한다라는 그런 명성이 없게 되면 즉 부족외이니 좋기 두렵지 않을지니 언차의 경인하야 이것을 말씀하시어 사람들에게 사 급시 면하여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급시 공부할 때지요. 때에 미쳐서 학문에 근면하도록 경계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 증자왈 50이 불리선문즉 50세가 되어서도 선문으로서 하지 않는다. 즉 선으로서 문하지 않는다면 즉 잘한다는 것으로서 훌륭하다는 것으로서 소문나지 않는다면 불문의니 소문날 수 없을지니 개술처이라. 아마도 증자께서 하신 이 말씀이 노로에 나와있는 후생가외 언지내자지 부여 금야리오라고 하신 이 뜻을 기술한 말씀인가 보다. 윤씨왈 소이 불면하고 젊어서 학문에 힘쓰지 아니하고 노이 무문즉
늙어서 훌륭하다고, 훌륭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지 않는다면, 소문이 없다면, 역 이름이 또한 그뿐일 뿐이야. 그로 인생 끝난 거다 이거야. 그러니 자소이진 자는 젊어서부터 정진해 나가는 사람은 안지기 불지어 극화. 어찌 그가 그 노력이 쌓아져서 극처에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시여 가외하라. 이것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다.